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더 오늘 여기 온 것은 원래 여기를 목표로 삼았다기보다는 아침 출근길 인사를 경복궁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주변의 상가, 통인시장이나 서촌 세종마을, 거기는 예전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큰 길가 상가를 들리다가 그 다음에 일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는 좀 당에 임민희 교수님께 예, 제가 이제 선대위가 활동을 하고 의결을 받고 활동을 해야 제가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지금은 종로의 예비후보에 불과하니까요. 선대위원장 돼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출범? 목소리가 높은데 네?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후에 걸맞게 이번 주 중에 출범하시는 거죠? 당에서 아니 우리 아빠도 주인이라니까 출범하시는 거죠? 가운데 오셔야 돼요. 주민 말 좀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어때? 3번. 네. V로 할까, V? 아, 한번 나와봐. V는 2번이니까. 최고야, 로 봐야죠. 최고야, 최고야.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인인 것입니다. 감독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결과라고 저희가 이해해서 될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내정된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교육부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민민의 교수의 성명이 나쁘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공감하면서 인생을 치우시고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